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주역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걸 저 주역에는 괴라가지고 이걸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쫙 이어진 것을 이것을 또 하나 끊어진 걸 음이라 표현합니다. 물론 나중에 칠 때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연결시키는 삼에서 빠진 거 이 꽉 찬 삼 이렇게 음양으로 또 표현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주역의 개념이 개상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과 음, 양과 음이 바탕이 되는 거죠. 뭐에서 태극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극에서 무극에서 태극 원래는 태극에서 양이가 나왔다 음양이 나오고 양이가 음양으로 변하고 사상으로 변하고 이 개념이 들어가는데 뒤에 시대가 오면서 주돈이에 의해서 이제 무극과 태극이 합해지고 그다음 주자에 의해서 무극이 태극을 생하는 게 아니라 무극과 태극이 또 같은 거다 그래서 개념이 자꾸 바뀌어가는 개념으로 변화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양이 다시 양을 만나고 양이 다시 양을 만나고 양이 음을 만나고 이런 개념으로서 주역 계산이 형성되죠. 여기는 이 바탕이 음이 된 속에서 양을 만나고 음이 된 속에서 또 다시 음을 만나고 그래서 양이 많은 것은 태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음이 강한 것은 태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은 양의 바탕에서 작은 소음이 시작됐다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의 바탕에서 작은 양, 소양이 시작됐다는 이런 개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시 요 두 개짜리가 즉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것이 음, 양만이 아니고 중삼까지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세 개가 연결됐다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그 하나의 괴가 되는 거죠. 팔괴 중에 하나는 괴. 뭡니까?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 검괴라고 표현하는 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중간에 어떻습니까? 이어진 거 두 개 위에 이렇게 하나가 떠 있다. 그래서 호수를 의미한다. 밑은 잔잔한데 위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지개 뭡니까? 물보라치듯이 핀다. 내지는 사람이 웃는 모습이다. 그래서 기쁨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태라고도 표현하죠. 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과 음, 그 다음에 다시 양. 그러면 양이 둘러싼 속에 음이 있는 것. 겉은 화려한 양인 것. 그래서 이거를 그 이라고도 부르고 불, 타오르는 불길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불, 화. 모든 것에 우리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불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불, 이, 불. 나중에 이 개념 가지고 또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이건 양,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양과 음, 이 께에다가 다시 음이 연결될 때 이건 뭡니까? 바로 우레가 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진께라고 표현하지 진께. 자, 이것이 네 개가 바로 그 양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 괴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걸 봅시다. 처음에 소양에다가 하나가 더 있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바람을 의미하는 손깨가 되죠. 손.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은 자 봅시다. 음이 두 개가 가운데 가에 있고 안에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간 모양하고도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죠. 물 자체는 외적으로는 음이니까 부드러운 형체가 없는 것 같지만 가운데 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깨라고 표현하고 물 속에 빠졌다는 의미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 모든 만사의 기본을 의미하고 이 감깨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게 화깨, 불을 의미하는 거죠. 물. 그래서 인간사 사물의 가장 중요한 물과 불이라는 개념을 탔습니다. 물과 불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면은 이것은 태음의 속에서 태음 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간결하게서 산, 즉 음 속에서 음으로 가다가 산이 멈춰가 있는 거지. 양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현상이어가지고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를 봅시다. 이렇게 치면은 순전히 음, 음은 뭡니까? 순하고 뭔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을 의미하는 것, 이걸 곤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괴 중에서 가장 기분이 되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건괴와 그 다음 곤괴가 되는 겁니다. 곤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죠. 그럼 하늘과 땅 속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개념도 들어가지만 물과 불의 개념을 갖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물과 불의 개념이
바로 수와 그 화의 개념이 되고 일과 이의 개념이 됩니다. 처음에 음양의 개념이 바로 물과 불이거든요. 왜 사람이 지구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것은 둘째 문제고 느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수와 화의 개념이 들어가죠. 일단 봅시다. 이게 우리 옛날 노래에도 있지만 이렇게 뭡니까? 하늘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고 강하고 약한 음과 받아들이는 개념 약간 뭐 그러네요. 이제 그다음에 자 불은 우리가 목화토금수에서 화의 개념을 의미한 불은 뭡니까? 이렇게 타오르는 거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제일 밑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습성이죠. 처음에 그 상석 홍범표에 나온 내용도 물은 윤화 내려간다. 화는 염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와 산은 올라가는 것이고 물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가 위에 있고 그 물이 밑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물은 밑에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화는 올라가니까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은 음과 양이 만나서 중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겁니까? 이루어야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겠죠. 그래서 현재 봅시다. 이 물이 이렇게 이거 수입니다. 수계죠. 수가 위에 있고 그다음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가 위에 있고 땅에 화가 있다. 이것을 주역의 마지막 개의 다음 개가 바로 번개가 수와 기재개 그다음에 마지막 개가 64개가 화수미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자 봅시다. 이렇게 이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는 개념. 그러니까 이것은 수가 되고요. 여기가 화가 되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는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는 개념. 이건 화수죠. 자 화수 이것을 자 수화를 기재라고 하고 화수를 미제께라는 개념을 쳐서 수화는 어떻습니까? 자 물의 개념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가 있어야만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 수승화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은 그래야지 내려오는 어떤 만남의 현상을 써먹을 수가 있는 거 다음 이렇게 다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불은 밑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수화 기재 어떤 괴상에서 수화 기재께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이제 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서로 화합을 했다 좋다는 의미 세상 현상이 돌아가는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는 그 화수미제 이렇게 되면은 주역이 64개가 된 마지막 개 이렇게 되면은 물은 물대로 화는 화대로 볼일 다 보고 등 돌린 상태 무슨 볼일 봤냐고요? 뭐 그거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일 보고 등 돌린 상태가 이렇게 그 화수미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뭔가 되고자 한다면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 뭡니까? 뭐가 요동을 치는 것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징인 국기, 태극기가 되는 것이죠.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태극기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활동하는 것, 즉 하늘과 땅 사이의 음양, 지금 수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안에 막 움직여가는 기상, 발전하는 기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이치인데, 자, 이 세상의 이치가 봅시다. 이치를 가진 것은 이러한 학문 자체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보다는 한중일주에서 중국에서부터 이 학문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떤 그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그 나라의 상징체계를 삼은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바로 어떤 세계를 리드를 해가는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상징체제죠. 이것은 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주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뚜리가 배나듯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절대 완전으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걸 그려볼 때 일단 제일 먼저 개념이 뭡니까? 이 수자. 제일 먼저 사람이 인식되는 것은 음과 양의 개념이 인식되는 겁니다. 1번을 수로 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수화는 그 수화의 개념, 이런 수화의 개념이 바로 1과 2의 개념인 겁니다. 처음에 음양의 1, 2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1, 2는 바로 수화가 되는 거고 수화가 되는 것인 거고 바로 1과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과 2로 본다는 것 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일 먼저 뭐라 하겠습니까? 2의 관점, 즉 적절히 보는 개념이니까 일단 2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라 했는데 2의 관점,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키면 4, 좀 더 세분화시키면 8. 그런데 2가 지금 부족하죠. 2 플러스 알파, 4 플러스 알파, 5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으로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이상 지금 여기서 수와 하의 두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해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해 시각을 발전시키면 사의 시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성된 숫자는 5의 개념인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그래서 처음에 1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2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바로 1과 2의 개념은 뭔가 이룬 것과 이루지 않은 것, 즉 음과 양이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개념인데 이걸 좀 더 구분해 본 것, 즉 이루기 위한 과정, 이루기 위한 과정, 이걸 모기 개념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루어져가는 과정과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3과 4로 배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의 개념을 오르는 것인 거죠.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해가 조금 덜 된다면 다음 강의를 듣다 보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론 원칙은 아까 얘기한 그 주역의 하도에서 나온 개념이 이 38이나 27, 50, 49, 16이라는 수리의 개념이지만 이것이 지금 개념으로 본다, 이해를 하는 원리로 본다라면은 수와 화의 개념 속에서 1, 2가 나온 것인 거고 2는 바로 다시 4로 변한 겁니다. 즉 음양이 사상으로 변해가는 거고 사상이 8계로 변해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음양과 사상까지 즉 4의 개념에서 4 플러스 알파의 개념 이것이 오행인 겁니다. 이미 8이 되면은 지나치게 오버를 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개념에서는 음과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화가 나오고 나중에 이 개념 속에서 중간자의 개념으로서 5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수리 즉 538목과 27화 그리고 50토 49금 그 다음에 16수 개념의 어떤 수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목에는 음양이 있고 음양은 갑을로 나눠질 수도 있다겠죠? 그 다음 자 봅시다. 목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때 뭡니까? 음양을 1차적으로 나눌 때 지금까지 우리가 목을 갑을로 이렇게 나눠 본 것은 뭡니까? 목의 어떤 기운 차원, 양적인 차원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세상 기운적인 차원은 옵니까? 삽니까? 예, 기운적인 차원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완전인 것이, 완전한 것이 때문에 옵니다. 온데 현실에서는 사로 보인다겠죠. 그러나 현실의 사를 알기 위해서는 오를 정확히 알아야 사가 되는 것이고 오로 인해서 사로 비춰지고 지나치면 육으로 비춰지는 것이 개념이라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2, 3, 3, 4, 5, 6, 8, 10, 12. 여기서 아까 구급수학은 좀 다른 개념인 겁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가장 수리 개념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극대화시킨 수리는 최고 분해시킨 것은 12의 숫자가 되고 최소화시킨 것은 2의 숫자가 됩니다. 2와 4와 8의 개념은 현상 개념으로서 움직이는 현상 개념. 그리고 3과 5의 10이 완전수의 개념인 겁니다. 지극한 완전수가 10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극한 완전수 10, 지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완전수, 이것은 부족한 완전수. 즉 1, 2, 3의 개념인 거죠. 지나친 것과 적절한 것, 부족한 것. 현실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버한 상태를 보는 것. 3, 6, 12. 이런 수리 개념으로서 나타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2, 4, 8로서 뭐든지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자든 과학이든 어디든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안에 모든 것들, 형상을 갖춘 것들은 2, 4, 8로서 또 논리가 먼저 전개가 되게 되어 있고 원칙적인 것들은 4, 5, 10으로 논리가 되게 되어 있고 움직이는 개념들은 지금 큰 개념들은 3, 6, 12로 어떤 논리가 전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리의 개념인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본다면은 자, 어쨌든 이 목을 일단 양적인 측면, 기적인 측면으로 부부할 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불이고 이것이 바로 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질적인 측면, 형상적인 측면으로 가볼 때 이것이 바로 인, 묘, 진이라고 해서 이걸 바로 우리는 지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기운이고 지지는 뭡니까? 형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천간은 옵니까? 삽니까? 그리고 지지는 옵니까? 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저 오늘은 주역과 음양오행설이 만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음양오행에서 사용하는 수리에 대해서 수리의 성립 원리에 대해서 뭐 주역의 어떤 하도나 낙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10관 12지지에 적응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이제까지는 음양오행의 큰 고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 배웠다면은 이제부터는 그걸 세부적으로 적용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음양오행설은 어떤 그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유만 제가 밝혔죠. 그런데 10관 12지지에 적용하는 건 적용이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또 기존의 오류들하고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